이게 우리를 찍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나 잘 나와요. 에라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셀라입니다. 편집자입니다. 되게 수줍게 얘기한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일을 두 개 해야 돼가지고 뭐 진행도 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돼가지고. 카메라를 왜 들고 있는 거야? 네? 아, 오늘은 저희가 제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왔던 이 차를 줬어요. 주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편집만 했지 사실 세차를 한 번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해보고 면허도 이번에 처음 땄고 차도 이제 첫 차기 때문에 또 세차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봐야지. 나름 새 알람에서 3년 동안 이제 뭐 되게 좀 자부심이 있더라고. 나름 자기네 세차를 다 안다.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차를 3년 동안 했어요. 눈으로만 3년? 영상으로만 배운 거잖아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 편집자를 데리고서 세차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얻어갈 만한 정보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다. 자신만 받았는데? 좋아요. 그래도 카메라 한번 하지 말고. 그래도 저기 정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는 새알람에서 3년째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3년째 편집을 하고 있는 우리 일기니. 많이 고생하고 있지. 많이 고생하고 있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로 감성샷을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니보다 더 잘 찍을 수 있다. 막 자랑을 많이 하는 거. 지금 저 어디 왔어? 아무튼 제가 더 잘 찍을 수 있다. 내가 니보다 감성 더 터진다. 내가 새 차를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아무튼 저도 오늘은 이쁜 영상을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할 바꾸기 아니야? APC를 쓸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쓸 거예요? 저는 이 좀비 후리아. 왜 갑자기 좀비?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또 있길래. 그렇죠. 우리 편집자가 포커스를 잘 맞춰봐요. 한번 봐봐요. 맞추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을 걸어? 잘 맞춰야지 그건. 우리 편집자가 또 이제 미술을 해요. 미술을. 그래서 약간 좀 힙하죠 전체적으로. 아까 감독님이 그지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지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감독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골방에서 편집만 하고 썩어 있는 애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그렇게 나왔더니 야외 오랜만에 나왔더니 그저께 기기는 하지. 그래? 아니야 화이트. 그래서 뭐 이 네. 좀비 프리워시를 사용하겠다? 네. 아니 향 맡아보고 왜 말을 안 해줘요? 약간 달달한 오렌지향? 오렌지향. 진짜 오렌지향을 불러왔어요. 오렌지 크러쉬를 따라한 것 같나요? 아니면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계열이야? 희석비는 알아? 새알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줬는데. 그냥 뭐 마음대로 너무 너라? 중성이야 이거? 네, 중성이에요. 그럼 뭐 또 그렇긴 한데.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잘못 알아줬어. 특히 너. 왜 나야? 그래서 APC는 뭐 하는 작업이에요? APC는 이제 본 세차 전에 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맞나요? 아니 3년 동안 편집하면서 아직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수백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할 때 편집할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편집하는 거야. 여기 하루 종일 뿌려. 그러니까 너무 열정만 뿌리는 거 아니야? 좀 넘어가야 되지 않아? 차 전체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가 이게 세대로가 이게 여기도 한데 여기도 한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선생님은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오늘은 흉측한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편집장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땠어 우리 편집자 봤을 때? 일단 이 세차 실력? 그냥 전체적으로? 세차 실력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 세차 실력. 지금 APC를 뿌리고 있는데. 못 보던 안경이네요. 하나 맞췄습니다, 제가 이게. 저 지금 알았어요. 지금, 며칠 후에, 근데 내가 쓰고 있었는데, 몰랐나? 이 사람아, 유튜브잖아, 유튜브. 그럼 다시 할게요. 네.
어? 어? 뭐야? 새로 간 경이네요? 아, 예, 이거 예, 맞춰가지고요. 아, 맞추셨어요? 예, 예, 지금. 어, 좀 괜찮나요? 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감사합니다. 안, 예? 기깔나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딱. 예, 이게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어? 어차피 제가 편집할 거라서 예쁘게 편집하면 돼요. 전부 다 뿌릴 수 있는 거 맞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보내드니 뿌리지는 못했어. 다 뿌릴 수 있지? 아, 다 뿌릴 수 있죠, 당연하죠. 확실하지? 네. 이게, 아이고, 이게 APC를 이리 뿌리는 사람이 어딨나, 이게. 아유, 이게 무슨. 아, 여기 튀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참, 이게. 군데군데, 네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왜 어느 나라에서 있다고 하냐고.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거 진짜. 선생님이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정식으로 알려줬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 예. 네. 아우. 제보할 게 있어요. 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지금 이제 하려고. 이거 봐요. 어? 그러네, 여기는 묻지도 않았네, 지금. 지금 이제 하려고. 온보를 뭘 하려고? 뭐 붙는 거야? 아직 없는데. 들어와봐요. 내가 감성 및 뽐내줄 테니까. 네. 들어갑니다. 잠깐만. 아니, 시간 내에 다 못 쓸. 잠깐만. 아니. 아, 네. 지금 아니, 이게 시간 내에 지금 다 못 쓴. 아, 이게 제가 빨리 가려 했는데 네. 형이 촬영한다고 계속 막아 가지고. 아, 나 때문에 그랬다. 네. 원래는 자리로 뿌릴 수 있다. 원래 다 뿌리는데 형이 계속 막아 가지고. 아, 저, 내가 아까, 막았어? 아까 APC도 그렇고 이 폰건도 그렇고 자꾸 보내든 자꾸 아니. 그냥 남겨 두는 거 같아. 야, 누구나 하는 실수예요, 처음에 하면. 그죠? 아, 그렇게도 하지. 아, 또, 그러니까. 아, 그래, 뭐. 그럼 여기 이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줘뒀지, 뭐. 한 번 더 써야지. 한 번 더? 한 번. 어쩐지 돈 많이 갖고 오라더라. 잠깐만. 또 새 거네? 아, 예. 맨 쓰던 거 있는데? 이게 또 맨날 쓰던 이거 마프라. 네. 맨날 쓰던 마프라 휠 타이어가 나오는 것보다 혹시 이렇게 새로운 거. 아, 좀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아서. 퓨리스와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아, 절대 아니죠. 돈을 받았다고 하나. 며칠 전부터 퓨리스 찍자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 아니야. 그냥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지? 형이 나보고 이거 고르라 했잖아요. 에이, 저 이제 이 새끼네. 아니, 그냥 밥 한 끼만 했을 뿐. 트리거를 돌려야죠. 얼마 전에 갈변이 100개 나가지고 또 오우 갈변 많이 나와요. 잘 잡히나요? 아, 이게 확실히 촬영하면서도 느끼는 게 옆으로 이제 이게 튀구나. 아, 그러니까요. 아까 폰본도 많이 맞았는데 이러면 참 고생이. 그렇죠. 촬영하는 사람이나 찍는 사람이나 다 고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온몸에 케미컬이 묻네. 아까 폰본도 나 한번 많이 묻었는데. 그래서 직감을 샤워는 안 해요. 아, 좋은 냄새 나요. 그래서 옷에서 찜찜하지 않나? 아니, 조심해야 될 게 갈변이 흰 옷에 튀면 절대 안 지워져요. 흰 옷, 아, 철봉 그쵸. 제거 이런 거 흰 옷에 묻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잖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요? 그래요? 만족한다고 하네. 아, 자기 뭐 불만족스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럼 다 잘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상한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뭐 불만사항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해봐. 그래, 우리 카메라 돌아갈 때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다 불만사항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개선을 할 테니까. 이쪽 보고 얘기해요. 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휴가 3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아, 갔잖아. 3년 거리가 아니잖아. 우리 그래.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해외 보내줬잖아.
아니 거기서 자는 거, 비행기값, 쓰는 거 다 줬었는데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줬는데 용돈도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러고 야 어떻게 그 얘기는 돈 빼놓냐. 이건 진짜 좀 너무했다. 사람 들어간다고. 이거 우리 매길 나간 거야. 응? 아 근데 그게 우리 저기잖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보내주려는 게 아니고. 그치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나도. 어? 근데 어떻게 나도 그런 다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나 2주일에 한 번씩 갔다고. 너 데리고. 너 데리고.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래. 코로나인데 어떻게 이게. 그래. 제주도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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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나 비행기 알레르기 있잖아. 아 제주도만 가면 내가 그 막. 막 뭐가 올라와 막 와가 나 알아 나 알아 제주 도만 가면 저번에도 그러더라 너 그치 그치 어떻게 하다 같이 일을 하게 됐는지 아 그러네 우리 그것도 얘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그러네 원래는 제가 감독님이랑 인연이 있었는데 그래서 감독님 집에서 막 술 마시고 놀다가 이제 새알람 형들이 한번 놀러 왔었죠 새알람 형들은 감독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고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술 먹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게 돼서 됐는데 참 착한 형들이기 때문에 아, 예, 뭐. 그 앞에 넣어줘야 돼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 그때는 이제 뮤직비디오 쪽으로 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자 해서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족하죠? 아, 네 만족하죠 시원하게 답변이 나왔어 좋았어요 이 장면은 꼭 써야 돼 이 장면은 너 아,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때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게 거품은 다 내려갔고 이런 뭐 하나 많아요 이거 물때 여러분 그대로 남고 이게 네, 지금 너무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게 아 좀 그래도 화장품을 좀 불려줄 테나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날려주신 것이 오염물 제거에 좋다 이렇게 풍건을 덮어놓고 이렇게 타이어 작업을 해도 되지만 내 손이 정말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풍건 뿔려 두신 다음에 고압수 된 거 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작업을 그러니까. 여기 나 말하고 있잖아요 나 말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내는 거 어떡해 그래요 그래요 이제 고압수를 뿌릴 거예요 네 흐름이 아니 헹궈요 헹궈요 예 네. 인터뷰 좀 하려고요 아 예 인터뷰요 예 네. 아, 우리가 방금 저기 뭐야 우리 편집자 네. 그 회사 생활 어떻냐 네, 우리 살아가는 편집자에 네, 뭐 힘든 점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네네 네. 우리 선생님은 몇 점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해서 제 자신에게 점수를 맥 그러니까 뭔가 그 뭐 직장 팀원들에게 네. 나는 몇 점 정도 되는 상사다 뭐 이런 나는 뭐 몇 점짜리 사람인가 그렇죠 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항상 저희 팀원들을 네네.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 잘 알아요 저는 저한테 한 그냥 한 10점 만점에 한 9점 주겠습니다 9점? 아 9점 나처럼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햇살 같이 지금 따뜻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네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제가 카샴푸를 오션을 들고 왔는데 또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루미너스의 네, 네. 오션 지금 여름이잖아요 바다로 휴가를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냄새라도 아 휴가 얘기가 자꾸 네. 아 이게 약간 바다 냄새가 나거든요 향이 시원하긴 하지 이게 네. 여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휴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다른 카샴푸도 뭐 바다 끼워 맞추면 다 끼워 맞춰질 텐데 이상하네 이게 매번 세차하다가 카메라만 잡으니까 편안하네 아이 카메라 지금 감독님 등에 파스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형? 편하다니 그래요? 네 후방 자국도 많아요 아 근데 파스 자국은 여기서도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또 감독님이 따로 또 음악을 하니까 맨날 의자에 앉아서 좀 그런 거지 다른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방금 너 카샴푸 쏠 때 우리가 네. 인터뷰를 좀 했어. 아, 네. 욱성이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10점 만점이 9점짜리 사람이다 했는데 맞나요? 어떤가요? 저는 몇 점짜리 사람인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답을
지금요? 대답을? 네? 밥 잘 사주는 거는 9점이죠. 밥 잘 사주는 걸로? 그거는 한 13점 되지 않냐? 거의? 아, 그치, 10점 넘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3년 동안 너 나 밥 사준 적 있어? 저희 편집자가 3년 동안 거의 한 5kg를 넘게 쪘어요. 맞아. 10kg 쪘어요, 10kg. 잘 먹었다는 얘기지. 왜 살이 쪘습니까? 저희가 그만큼 챙겨주고 밥을 잘 먹였기 때문에 살이 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는 왜 안 쪄요? 저도 조금 찌긴 했죠, 예전보다는. 우린 안 먹고 애 먹여가지고 잘 우리가 안 먹었잖아. 그치. 뭔지 알지? 맞지. 아, 그걸 그렇게 이어갔다고요? 네. 저희 편집자 뭐 맛있는 소고기 사주고 저는 집 가서 그냥 바나나 반 개 먹고 너랑 나랑 집에서 3분 카레 이런 거나 해 먹고 맨날. 그치. 3분 카레 또 이거 반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어, 밥. 들어와봐. 너 난 한참 멀었다. 어? 예뻤던 거 같은데? 뭘 이뻐 이게 지금. 각도가 좀 안 예뻐 보이는 게 아니야. 각도라니. 거품 뭐야. 세차는 아트야, 아트. 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아유, 죽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옥성 씨 일로 와가지고 거품 한번 내봐봐요. 전문가는 어떻게 하나? 아, 참,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안무에서. 아, 나봐요, 아.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이게. 아. 같은 거 같은데. 이게 거품이 이게 아유. 아니, 이거 내가 봐 이거. 아유. 예쁘게 지금 감독님이 살렸네. 감독님이. 아니. 선택은 안 해? 옥성이 형이 해줄 거예요. 어. 선택은 옥성이 담당이지. 키가 커서. 그렇지, 그렇지. 야, 쟤 이러니까 우리랑 3년 동안 잘 붙어 있는 거야. 예. 주기 좀 잘 맞아요. 대답 좀 해줘. 아 예. 어. 맞습니다. 잘 맞아요. 이거. 아, 지나가지 말세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이런 회사가 어딨냐 우리.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왁스를 바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타이어 코팅 먼저 해야 돼요. 타이어 코팅 먼저? 아, 타이어 먼저. 왜냐면은 타이어 코팅을 해놓고 바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은 튀기 때문에 타이어 코팅을 먼저 해놓고 좀 붙여두는 거죠. 아. 그래도 이게 영상 편집하면서 그래도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는 하네. 당연하죠. 아. 제가 형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 타이어 프로 사용해봤어? 아니요. 짜세 안 나잖아요. 아, 짜세. 아, 타이어 프로 또 짜세가 안 나냐? 자, 또 붙잡는 그 화가. 아, 그러네. 만약 화가지. 이거를 이렇게 또 연관을 짓네? 아, 당연하죠. 우리한테 말장난을 잘못 배웠어. 이제 저 손에 이렇게 저 이게 손에 묻겠다. 지금 저 이게 아 손에 묻겠어. 내 손에 묻어도 돼. 어. 근데 우리 지금 손에는 이렇게 묻어. 아 진짜. 형이 좀 발라주실래요 그럼? 자 진짜. 알겠다 그래. 지금. 어, 그래 알겠어. 좋아요. 아 진짜 넌 너무 몸에 배어 있다. 내 철학이야 내 철학. 철학이야? 와 진짜. 알았어 일단 내가 할게. 어. 뭐야 이거? 긁어 먹었어? 벌써. 아니. 너는 지금 몇 번에? 잠깐만, 이거 하던 돈 얼마 전에 또 긁었던데. 아니 이게 타고 다니라고 차를 놓더니 왜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어? 근데 어? 일부러 그랬어. 얘가 중고차 산다고 하길래 너 그거 사면은 맨날 긁고 다닌다. 차라리 내가 탔던 걸로 긁은 다음에 네 차는 긁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 아 역시 따뜻하다니까. 진짜. 아 진짜. 아, 눈 가려줘. 눈 뒤에 눈 가려줘. 아니 뭔데? 자, 뭐 따다다다다. 앞으로 두 손 내밀어 보세요. 두 손. 네, 좋아요. 널 위한 저기 담배 한 보루예요. 뭐야, 진짜 담배야? 오, 무슨 담배? 어, 파이어볼이든? 오. 야, 잠깐만. 넌 반응 왜 그래? 아, 예? 아니, 너, 아, 아니, 좋아. 아니. 이러는데 너 왜? 아, 담배가 아니구나. 우와. 이거 야, 그 고쳐왔을 거 지금 아, 네. 지금 날짜 며칠이야?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엄청 구하기 힘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지금 그 예약해야지만 그거 할 수 있는 어 지금 아닌가? 예약을 받고 있어. 야, 지금 날짜 기준으로 나도 그래, 못 써본 거야 나도. 그래 아 진짜 와. 어느 회사에서 이걸 주냐.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반응이 좀 그래. 별로 안 기뻐? 아 아니요 너무. 이 영상 자르고 다시 한번 저 방방 뛰어봐. 자 준비하시고 저기 하나 춤춰봐. 둘 컷. 이 얼마나 지금 구하기 힘들고
이거 지금 우리가 타협을 나오자마자 우리가 일본으로 받았어. 너무 감사한데요. 네. 고체 왁스잖아요. 그게 뭐? 원래는 뭐 발라야 되는데? 아, 이게 얼마나 지금 담배 한 부루. 무락스 발라 그랬죠. 무락스? 네. 에어로코스 매트. 에어로코스 매트. 왜요? 무시해요? 아니, 아니잖아요. 무슨 무시야. 아니, 타협으로 네가 무시했잖아. 네? 아니, 그래.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지. 너무 잘 만들었고. 근데 지금 하기 싫은 무락스,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무락스를 하려 했다. 아 그럼 이걸 바르고 무락스를 하면 되겠네. 그럼 이, 되잖아. 이 영상 조회수가 나오려면 이거 발라야 돼. 아 그럼 발라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써본 거네. 뭔데? 에일리언 블러드. 어. 외계인 피. 캔. 오. 얘를 발라볼게요. 블러드. 에일리언 블러드. 에일리언 블러드. 좋아요. 엄마. 아. 에일리언. 에일리언 나오는데 그 엄마가. 외계인. 엄마가 왜 나? 한 숟갈 떠가지고 옥성이 고생했으니까 한 입 줘. 아, 아니야. 그러진 않아도 돼.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와사비 같다. 별로다. 냄새 맡아봐요, 냄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타이어 맞아 바르라니까. 왜 냄새 별로야? 좋아 보이는데? 냄새? 냄새는 좋은데, 네가 먹을래? 아니. 아니 억울하잖아, 나 먹어. 이미지 촬영하잖아. 그래도 저건 너무 죽어. 아니, 먹으면 그래도 나 좀. 저거 위세 체크해야 된다고. 아니 뭐 관종이. 그럼 네가 먹고 가서. 미안해요. 몸에 떨어뜨린 거야? 아니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어? 안 다쳤어? 피 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야 구급차 불러. 어서 구급차 부를게. 잠깐만. 괜찮아? 아니 아주 떡칠을 했네. 네. 고체왁스는 또 이 맛이죠. 아 근데 그렇긴 해. 솔직히 난 솔직히 사람들한테 얇게 펴발라라. 이게 뭐 두껍게 발리면은 절대 왁스 중에 두터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떻게 다 뻔히 하는 소리라. 난 그런 거 하긴 싫어, 솔직히. 맞아요. 왜요? 감동기 핸들링이잖아. 왜? 잘하죠. 역시 좀 그림 좀 그려봐서 이게 요건 좀 잘하네. 다른 건 좀 미숙해도. 형보다 낫지 내가? 나보고 배운 거잖아, 나보고. 어우 잘 발린다 쭉쭉. 근데 파여버리잖아. 제가 많이 바른 것도 있긴 한데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좋아요. 어때요? 닦이는 거 잘 닦여? 오, 잘 닦입니다. 오 근데 잘 닦인다. 오 진짜 잘 닦입니다. 바로 선생님이 보이는데? 어. 오. 잡아줘요. 네? 감상하세요. 아 예. 그치 내가 카메라로 잡아줘야지.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찍어주세요. 이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말아놓은 지 좀 됐거든요? 말한다고? 근데 엄청 잘 닦이네. 오. 화요보. 저 잔잔하네. 그렇지. 약간 카나오바 베이스인가 봐요, 얘도. 그럴 거야. 근데 쇼카 전부 다 카나오바 베이스. 아, 그래요? 아, 진짜 근데 이것도 좋다. 야, 진짜. 쨍해지는 그 느낌이 있네. 오, 진짜. 어, 좋지? 뭐, 선물? 네. 아, 찍어야지. 아, 찍어야지.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위쪽 본넷하고 여기 아래쪽하고 광 다른 거? 오 그러네. 심하게 달라. 심하게. 어 좋아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 이쪽으로 봐도 아마 그럴 거고. 얘 잔사 있네 여기 이쪽. 여기 아, 이 끝부분 또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됐나요? 그 눈이 없어 아직. 아 아직 저건 내가 한 아직 깨우치지 못했어. 4년 뒤에 좀 알려주려고. 어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자고 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뭔데? 제가 전시회를 이번에 하거든요. 오늘 퓨리스의 홍보도 아니었고 뭐 파이어볼의 네. 홍보도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휘 홍보네요. 네. 제가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한번 했는데 아, 홍대.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다녀가셨어요. 어, 홍대에서 했을 때도 많이 오셨지.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하거든요, 그때보다. 롯데백화점에서 하게 됐는데 대전 롯데백화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왁스 잘 바르다가 이게 갑자기 이게 이거 지금은 좀 아니지 않았니? 얘가 방송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예, 아. 뭐 뒤에서 아, 편집으로 뭐 뒤로 잘라서 보내던가 하면 되니까. 손재주 좀 있다고 말을 아무렇게나 했네. 본인 맘대로 하네 그냥 아주. 저희가 뒤에서 영상 마무리할 때쯤 내용을 한 번 더 저기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아 죄송합니다. 일단 마저 작업을 하자고. 그래 너 인사드려. 아 예. 아이고 너 너무 성급했어. 그래. 그냥 예. 오늘 너가 이렇게
프리워시부터 모든 과정을 다 해봤는데 소감이 어땠어? 해보는. 아 힘들지. 힘들지. 아 이게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세차를 다 하잖아요. 그치? 안 찍는 부분도 하고. 아, 아 카메라 아 어, 안 담는 부분도 하고. 솔직히 왁스도 본넷만 바르면 되는데 다 발랐잖아요. 지금. 아 그렇지. 우린 다 하지. 다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거든. 그냥 촬영만 잠깐 하고 내 홍보하고. 아, 목적은 그거였고. 어, 그러고 갈 생각이었는데 어, 다 하니까 진짜 좀 힘들고 한 두 시간 했나? 한 그 정도 됐어 지금. 2시간 한 반 정도 지금? 어. 힘드네요. 사람들 거품소를 왜 쓰는지 알 것 같아. 텐션이 확 떨어졌어. 근데 또 이 고체 왁스는 약간 또 매력이 있어요. 아. 바르는 맛도 있고 재밌잖아. 어, 예, 감성도 있고 향도 되게 한약 냄새 나서 좋고. 한약 냄새가 나서 좋았어? 한약 냄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그래. 아무튼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아, 재밌었어요. 힘들지만 좀 재밌었어. 그러면 반대로 촬영은 형 어땠어요? 이건 뭐 대충 이렇게 막 찍고 대충 이렇게 막 그게 형이 관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카메라 사람 찍고 이거 뭐 형이 저, 짐벌을 안 껴서 그래. 얘 뭐 별거 없더라고. 저 카메라에 잘 나왔을지 모르겠다 저거. 감독님 어? 어? 잘 나왔지. 잘 나왔지? 감독님 한 소리 해줘요. 그냥 저 메모리카에 꼽을 수 있어. 아. 이게 아니,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원래 저기 이것도 뭐 이거 들면 되는 거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팔을 떤다 너? 아니야 바들바들 하는데 오늘 리드 운동을 하고 왔다 했잖아. 아 하필 세차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확실히 느낀 거는 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방송에서 설명할 때 잠깐만 이것도 좀 잡고 우리가 방송 설명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진짜 이해하기 쉽게 장면을 잡아야 됐고 또 말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판이잖아요. 지금 오늘 좀 생각보다 입장 바꿔서 이게 촬영을 해봤는데 아, 느낀 점들이 조금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카메라 드는 것도 쉽지도 않고 편집도 쉽지도 않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이게 카메라가 총 세 대라 편집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시간도 더 많이 들고. 그렇지. 그래서 뭐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왁스 바르다 말고 이제 뭐 홍보가 들어갔는데 아, 네. 꼭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 컨텐츠가 저는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랬어? 아, 뭐 예. 입장 바꿔 촬영을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치 또 뭔가 색다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왕 한 김에 말해주세요. 아,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어떻게 되나. 제가 6월 14일 날 대전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출세했어? 전시회까지 하는 어, 네. 어떻게 또 되게 운이 좋게 롯데백화점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이제 첫 번째로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좀 더 막 주차 자리도 지하 주차장 막 6층까지 있고 백화점이니까 그러겠지. 어. 다 써도 돼요. 아 그래 그리고 네 거 아니잖아. 작가님들 몇 분이 모이시지? 이번에 세 분 똑같이 세 똑같이 세 분인데 네가 이번에 메인 작가가 또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우리 진짜 이렇게 또 제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이렇게 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라서 언제 14일이요? 6월 14일. 6월 14일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7일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을 때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6월 19일에 맞나? 네, 19일. 6월 19일에 이제 퍼포먼스 쇼까지 같이 열린다고요. 그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 퍼포먼스 좀 구경 좀 하고 그림도 구경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가 좀 앉아. 내가 두 개로 찍을게요. 좋아. 내가 두 개로 찍을게요. 네.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잘 나와, 잘 나와. 스쿼트 하고 있는데. 그거 좋아요. 이렇게 이것도 감성이다. 아 나름 감성 있네. 저것도 나름 감성 있어. 영상 보면 그런 소리 안 할 걸? 어 저희가 지금 3년째 이제 3년이 거의 다 됐지. 3년이 다 되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때까지 저희랑 같이 주말도 없고 뭐도 없이 뭐 휴가도 많이 못 갔고 아, 열심히 어 열심히 새알람의 팀에서 또 편집을 여지껏 좀 맡아서 해주면서 자기 이제 미술 영역까지도 같이 하는 어, 편집자예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간 것도 많았고 많이 못 챙겨준 것도 있고 또 항상 저희가 새알람이 뭔가 협찬을 받아서 막 홍보하기보다는 뭔가 상생하려고 자꾸 이제 그러한 영상을 많이 찍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팀원들에도 상생을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세차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홍보를 해도 되나 싶기는 하는데 좀 그래도 이 영상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영상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맞아. 그래서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새알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좋고 많이 전시에 좀 찾아와 주셔서 그림 구경도 하고 또 백화점이라 또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많고 대전 구경도 한번 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네, 만족합니다. 만족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줬잖아. 아, 네. 그럼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구독자님들을 얻었지. 기가 막힌 이 광도 영상. 노래도 좀 이거는 새끈한 거. 제목 알려주세요가 댓글 10개 이상 달려야 돼. 아, 오케이. 딱 노래가 나오자마자 그렇지. 막 이 정도의 그런 걸로. 이거야, 새알람은 이거야,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광도도 좀 기깔나게 오늘 해도 이쁘게 떴으니까 네. 눈욕이랑 귀욕이를 할 수 있는 영상을 기깔나게 준비를 해서 선물로 드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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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안녕.